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변동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제 강의가 조금 어렵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바꿔서 말하면 투자가 어렵습니다, 원래. 아닌가요? 어려워요. 투자가 어려워요. 저도 투자를 쉽게 생각하고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일하지 않고 벌수 있는 방법이야.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금융공학 공부하고 했지만 제가 언제 말했잖아. 내가 여기 뭐 투자, 주식 투자 나한테 왜 하냐고, 처음에 왜 시작했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뭐라 그랬어? 쉬워 보여서. 손안 대고 코 푸는 것 같아서. 일하기 싫어서. 아,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근데 이제 제대로는 해야 되니까 금융공학 공부하고 시작했는데, 아, 이게 하면 할수록 이게 인생이야. 사는 게 쉬워 보여도 막상 해보면 어때요? 살아보면. 이거 한두 개가 아니야. 예전에는 어렸을 때 저도 젊었을 때, 아, 빨리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지 막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글쎄 막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건 변동성의 연속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꼰대가 되면 저도 모르겠어요. 야, 결혼을 좀 늦게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예, 그렇게 안 하는 게제 목표인데, 자, 중요한 거는 투자가 저는 되게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여전히 이 투자의 세계는 저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깨달음을 준다는 거죠. 이제 어렵다라는 개념보다는요, 저는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제 자신이 수행을 하거나 뭔가 깊어진다라는 느낌. 또 하나, 이 투자의 세상에서 제가 굉장히 레어하게 바뀌어 나간다는 게 느껴져요. 굉장히 뭐랄까, 좀 심플하고,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 솔직할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제 자신이 다 발각이 되니까, 두려움과 공포와 탐욕과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직격탄을 맞으니까요. 아무리 고고한 척하고 투자는 장기 투자하는 거야, 투자는 가치 투자야 해도 막상 30% 날라가면 멘붕이 오고 사람들한테 감히 이제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주식 투자할 때 사람들한테 다 그랬어요.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 거야, 가치 투자하는 거야. 개소리죠, 이제. 지금 돌이켜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하면서 너무 내 자신을 속여왔다라는 생각에 정말 잠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전전긍긍 열이박빙이라는 말이 실감케 되는 거죠. 가만히 돌이켜보면 가장 좋은 주식이란 어떤 주식이에요? 보통 싼 주식을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목표 아닌가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아, 그거 누가 몰라? 근데 왜 삼성전자를 갖다가 액면문안하니까 다 사셨냐고. 아니, 50, 60 먹으신 분이 삼성전자가 30년 전에도 있었는데, 그때 뭐 하셨냐고. 왜 이제 와서 달려드냐고. 그쵸? 왜 상따를 하고, 왜, 30% 올라간 주식을 왜 잡고 계시냐고. 그러면서 이유도 되게 좋죠. 이 회사가 지금 연구 성과가 좋을 것 같아서. 아니, CEO랑 얘기해봤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그 회사에 있지도 않아요, 또.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를 들고 와서, 꼭지점에서 물려가지고, 나중에는, 역시 주식은 도박이야, 그러면서 자기 혼자서 막, 악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투자를 하는 것과 똑같이 남핑계 되고, 그렇죠? 자기의 공부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원리를 오해해서, 그것을 갖다가 그냥, 싸다라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자, 비싸다라는 기준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자, 현재 시점에서 싸게 사서 어떤 시점에서 비싸게 판다 라는 개념이 누가 알지만, 자, 싸다라는 현재 시점은 과거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쵸? 여러분들 이 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내 말은. 알수 있어요? 자, 앞으로 더 비싸질 수도 있고, 더 싸질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은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이 이게 선으로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선으로 보이지만, 저한테는 보이지 않는 무수한 점의 연속으로 보여요. 일반 사람들은 이거 선으로 보지만, 수학자들은 점의 연속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는 무수하게 많은 점들 속에서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게 어때요, 여러분들? 많죠? 그렇지 않나요? 이건 수천만 개예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계속한단 말이지. 싸냐 비싸냐, 싸냐 비싸냐, 싸냐 비싸냐. 자, 찔끔 올랐다가 떨어졌어. 야, 싸냐 비싸냐, 싸냐 비싸냐, 그쵸? 싸냐 비싸냐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쉽게 말하는 주식은 쌀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한다는 그 개념을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현재 시점이라는 이 현재마저도 사실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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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란 말이죠,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현재에 이것이 싸냐 비싸냐를 묻는 그것이 정말 싼지 비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산다라는 그 사기꾼 같은 그 말은 제가 20년 가까이 이것을 공부를 해오고 투자를 해오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미친 듯이 저에게 많은 질문을 속에서 저는 그것을 찾아온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엄청나게 번민과 사유를 했다라는 거죠. 그 사유의 결과물들이 응축되고 응축돼서 굉장히 단순한 결론, 결국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가능성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준을 마련해 나가야 될까? 여러분들 그게 바로 레이 달리오가 그렇게 미친 듯이 말하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 여러분들. 투자에서는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투자는 원칙의 아들이다.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기 전에는 굉장히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 현재에 대한 것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많은 어떤 변동성의 원리를 갖다가 투자자들은 여기서 현재를 고정시켜버리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직선적 사고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그냥 직선적 사고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걸 바로 예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사람들에게 그 기대 심리를 부풀리는 거죠. 그게 바로 직선적 사고의 위험성인데, 자, 이런 말들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강의가 어렵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거예요. 무엇이 어렵냐?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까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인들이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왜? 그것을 깨닫지 않고 그냥 정답을 원하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강의한 모든 것들을 보시면 어려워요. 약간의 어떤 사유들이 필요하고 생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어떤 누군가가 기가 막힌 언어로 뭔가 해석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정보나 이런 것도 다 좋아요. 하지만 제 강의가 어렵고 또 힘들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정도 수준, 이게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이 정도 수준은 넘어서야만 여러분들은 투자할 때 정말 단단하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솔직히 말하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로.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수준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여러분들은 물고기를 주는 거예요. 물고기를. 낚싯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회원님들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절대 물고기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제가 저희 회원님이 되시면, 회원이 되시면 제가 뭐 저도 이것도 비즈니스니까 뭐냐면 그 4주 완성 코스를 만들려고 그래요. 반드시 이 4주 동안의 학습을 진행하셔야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 범퍼존을 제가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야 저도 성공률을 더 높일 거 아닙니까, 회원님들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개인들이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저는 거의 제로로 봐요. 제로로.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공 확률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되고 이런 정도의 얘기들을 쉽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야만 저는 투자가 진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10억을 가져오든 100억을 가져오든 100만 원을 가져오든 그건 다 뭐예요? 학습비입니다. 학습비. 그러니까 처음엔 작게 시작해서 자기가 깨달아 나가는 만큼씩 여러분들은 시작하기를 정말 바랄 뿐입니다. 네. 그리고 뭐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면 이 정도 수준은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네, 투자할 때 가능성이 있으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변동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죠. 뭐 변동성 그러는데 네, 변동성이라는 거 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춤을 추는 겁니다. 그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변동성이 큰 삶이 좋아요? 변동성이 작은 삶이 좋아요? 꼭 명심하세요. 투자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삶이 정리되지 않고 엉망인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서 이 변동성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한다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 100%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하세요. 제가 답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투자는 전문가들의 세계가 아니라 달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삶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것만이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버핏이 되고 피터 린치가 되고 조지 소로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물어볼게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두 사람 생각해봐. 변동성이 큰 삶이 좋아, 변동성이 작은 삶이 좋아? 볼레틸러티라 그러지? 변동성이 큰 삶이 있고 변동성이 좀
작은 삶이 있어. 어떤 게 좋아? 자, 보자. 변동성이 작은 삶이라는 건 뭔지 알아? 내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변동성이 작은 삶이 좋다. 왜? 야, 암도 걸렸다가 암을 이겨내서 막 책도 쓰고, 그렇지? 사업에 막 꼬라박았다가 막 뭐 이겨냈다가, 야, 생각만 해도 끔찍해. 나는 그냥 국수가라처럼 얇고 길게 살 거야, 그렇지? 이런 사람 있잖아. 아니 왜? 다 그렇지, 그렇지? 아, 왜 그렇게 힘들게 살라고 그래? 그렇지, 나도 이해해요. 예, 네, 그래서 우린 타이타닉을 탔어. 왜? 안전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타이타닉이 침몰을 했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마음대로 안 돼, 그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해해. 변동성이 작은 삶을 살고 싶다. 근데 나는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요. 변동성이 큰 삶이 좋냐, 변동성이 작은 삶이 좋냐,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저는 변동성이 크든 변동성이 작든 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삶을 좋아해요. 변동성이 작아진다면, 즉 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취직을 했어. 그 대기업 취직했어. 따박따박 월급이 나와. 변동성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자, 그래서 난 30년 동안 퇴직 안 하고 갈 거야. 아, 작은 변동성이야. 잘렸네.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변동성이 제 삶에서 작아졌다, 안정적이 됐다, 그 순간 저는 변동성을 키우겠어요, 저는. 자, 무슨 소리냐? 월급을 따박따박 받지만 난 이 월급이 평생을 나를, 내가 이 회사에서 지탱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난 이걸로 또 다른 변동성의 세계로 갈 거야, 투자를 하면서. 아, 예를 들자면 이거 내 삶의 변동성 키우는 거죠. 안 하면 이 변동성을 살아갈 수 있지만 투자를 한다는 건 뭐야? 새로운 변동성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왜? 움직이잖아, 이거 막. 그래서 나는 작은 변동성을 나는 키울 것이고, 야, 나와 살 게 없어서 사업을 했어. 변동성 무지하게 키우는 거죠. 한 방이야. 집안 대출 받아가지고 시작했어. 한 방이야. 잘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인데 대부분 쪽박이야. 그쵸? 그러면 난 어떻게 해? 나는 변동성을 좀 줄이겠어. 근데 이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갑자기 더 큰 변동성을 키워버린다고 막 파생상품하고 막 그래. 이건 맛이 가는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해? 나는 여기서 또 다른 변동성을 위해서 여기서 사업해서 들어오는 국지국착하게 들어온다거나 하는 것들 있죠? 그쵸? 예, 그런 것들을 난 또 다른 어떤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 나는 조금 조절을 하겠어. 예를 들면 뭐 어떤 영업이익이 좀 많아지면은 그 돈으로 뭐 채권을 사놓는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나 땅을 좀 늘려놓는다든지.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회사가 좀 안 되더라도 또 다른 어떤 버팀목을 만든다든지 하다못해 저축이라도 하든지. 그렇죠? 계속 변동성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이 변동성이 커지든 작아지든 정말 중요한 것은 변동성이 작아지는 것이 좋은 것이거나 변동성이 커지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일관적으로 내가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져가는 게 나의 목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거야. 왜? 늘 변동성이 작을 수 없고 늘 변동성이 클 수 없으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빅스 지수 보면 어때요? 막 이렇죠? 근데 빅스 지수가 우상향 하나요? 우하향 하나요? IMF 때 조금 찔끔 올라갔다가 모기지 쇼크 때 찔끔 올라갔다 도로 내려오잖아. 빅스 지수는 늘 동일해. 네. 그거는 뭐예요? 시장이 저절로 자기 제어 장치를 한다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빅스 지수가 우상향한다, 그럼 전 세계가 초토화된 거야. 그쵸? 맞잖아. 빅스 지수가 우하향한다, 그건 뭐야? 무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막, 원유가 1,000만 년 써도 괜찮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쵸? 영원한 안정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 영원한 위험도 없다는 거야. 그쵸? 그 말은 뭐야? 우리가 빅스 지수를 보면은, 여기가 그냥 늘 우상향도 아니고 우향향도 아니고 갇히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여태까지 늘 시장에서 반복되어 온 거야. 수십 년, 100년 이상 반복되어 온 거란 말이죠. 그 말은 뭐, 잠깐 넘어갈 수는 있지. 그건 어떤 시장에 의한 자동제어가 좀 폭발할 때 있으니까. 하지만 시장은 정확하게 자동제어를 하면서 어때요?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간다. 이게 시장의 자동제어 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거야, 이게. 자본주의 시장에서 역동적으로 이렇게 옮기는 게. 사람이 혁신도 일어나고, 그쵸? 예, 덜어내기도 하고 위험을 분산하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변동성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항상 시장은 자율 제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 그걸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몽통몽통 어떻게 해요? 몽통몽통. 다 집어 던지잖아, 그냥. 막 올라간다 그러고 올라가고, 그렇죠? 떨어진다 하고 다 도망가고. 이거는 자동 제어가 없고 오히려 변동성만 키우는 거야. 어떤 기업에 몰빵을 해서 시장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시장에 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거지. 제어 장치가 없는 거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떨어진 걸 팔고 도망가 버리면, 그렇죠? 내 변동성만 키워놓고 도망가는 거란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변동성이 작은 인생을 추구하지 말고, 변동성이 높은 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느냐, 그 생존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워나가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변동성이 작은 게 좋은 인생이에요? 아니요. 변동성이 작은 인생이 좋은 인생이요? 아닙니다. 얘기 달라지죠? 네. 네. 변동성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인생이야? 컨트롤할 수 있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에요. 나는 내가 살다가 좀 편안해지잖아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몰려와요. 왜? 편안해진다는 건 뭐예요? 다시 뭔가 불편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해질 때는 다시 불편한 무언가를 찾아 떠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쪽 불편함으로 내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는 스스로 편안할 때 불편함에 내몰리고 불편할 때 다시 자기를 안정기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제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각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위대한 그레이트 아메리카가 됐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깡패, 아, 경찰국가가 됐냐. 그건 뭐예요? 엄청난 천조국의 군사력.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제를 장악할 수 있는 딸레 헤게모니. 혁신적인 기업. 많은 불편한 진실들이 있어요. 미국에 대해서. 하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세 가지와 또 하나의 거대한 시장. 왜? 여러분들 파생상품 어디서 나왔어요?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세계적인 시장, 뭐 예를 들어 시카고에서 선물 거래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뭐 원유라든지 무슨 뭐 곡물이라든지 금이니 은이니 전 세계가 미국에 다 있잖아. 미국이 50%의 시장 장악 능력을 갖고 있어요. 땅덩어리가 넓은 것도 있지만, 그렇죠? 과거에는 영국이 했고 네덜란드가 했고 뭐 하다못해 뭐 스페인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게 뭐냐면 군사력, 화폐, 헤게모니 그리고 혁신적인 기업. 살아남는 놈만 살아남는 거지, 그러니까. 하지만 그들이 또 엄청나게 전 세계에 기술을 뿌려주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시장 장악 능력. 이게 위대한 포트폴리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야? 어떤 것이 부러져도 어떤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전략적 대응들이 마련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은 처음에 태어나서 일상적인 교육을 받지만 지속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투자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 천만 원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지금 두 사람 젊잖아요. 몇 살이에요? 서른 살인가? 젊은 사람이, 그렇죠?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살아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것은 뭐냐면 로또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에도 투자를 하고 자기 자신의 지성에도 투자를 하고,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부동산 못 투자하는 거야. 부동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나는. 난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고 그런 적 없어요. 돈 있으면 해. 강남에다가. 또 돈 없잖아. 그럼 뭐예요? 좀 더 주식 투자해야지 뭐. 그렇죠? 아니면 펀드를 투자라든지. 부동산 정하고 싶으면 어디다 투자한다? 부동산 펀드 하면 돼. 미국 주식. 내가 리얼이스테이트 부동산 ETF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익률이 40% 50% 막 넘어가. 거의 채권 수준이야, 이거는 뭐. 투자해요. 근데 나는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나는 실물 자산에는 안 투자해요. 그냥 펀드에다 투자하지. 그렇지 않나요? 유동성 좋잖아. 팔기도 쉽고. 또 많은 자산이 들어가도 되고. 그렇죠? 그거 좋잖아. 사람 말이야, 그런 거. 근데 왜 부동산을 꼭 실물 자산에서 만나가지고 무슨 뭐 계약서 도장 찍으셔야 되고 이 집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기껏해야 평균 4% 수익 나오는 거. 돈을 벌었다는 건 뭐야? 그럼 레버리지 아니냐고, 레버리지. 아, 나도 레버리지 쓰면 되지, 그러면. 나도 어떨 때 3배짜리 해요, 레버리지, 그러면. 응? 안정적이고 확신이 있다고 싶으면 레버리지 3배짜리 한다니까?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근데. 예, 네, 그거는 직관력에 의한 어떤 그 시장의 대응 능력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인들한테 무조건 비추예요. 무조건 비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포트폴리오를 늘려나가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 포트폴리오는 무형의 포트폴리오, 유형의 포트폴리오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추구되었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래, 그 많은 포트폴리오 중에서 나도 금융 포트폴리오 주식 하나 갖고 있자. 이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획일적으로 꼬라박지 않게 돼요. 왜? 이거는 내 많은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일 뿐이야. 나는 내 변동성을 조절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변동성이 커지면 이걸 덜어내고 이쪽으로 가야 돼. 그렇죠? 자, 이 변동성이 커지면 이쪽으로 가야만 돼. 이러면서 이 변동성은 꾸준하게 나를 안정적인 그 무언가로 지향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이 과정이
시간이야, 시간. 여기가 시간이야. 여기가 어떤 수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주식에다 몰빵한 사람은 이 과정을 어떤 특정한 기간으로 설정한다는 거죠. 나 50% 벌면 뺄 거야. 나 손절가가 얼마야. 나 매수가가 얼마고 매도하는 금액이 얼마야. 이러면서 이거 하나에 몰빵했거든, 인생을. 아, 인생 한 방이라며. 인생 한 방이. 다 무시해 그냥 이거 다. 여기다. 왜? 다른 거 생각할 여지가 없어 지금. 그게 여기다 몰빵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타임 밸류를 누리지 못하고 어떤 부분에서 끝나는 거죠. 즉 자기 스스로 지옥으로 가는 계약서를 쓰는 거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겠다고. 하지만 내가 말하는 건 이 모든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타임이 무한대로 간단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 여러분들의 역사를. 언제까지? 죽어서까지도. 죽음 이후에까지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며. 근데 짐승은 어떻게 돼? 가죽만 남긴다며, 호랑이는. 여러분들 남길 가죽도 없잖아. 남길 가죽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단타를 치려고 그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무한하게 열려있어. 케미 여기 오면 여러분들 철학과 역사와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잖아. 여기 친구도 있잖아. 스펙이 다양한 사람들 많잖아. 이 사람들 모여서 뭐해? 인생과 삶을 얘기하고. 왜 그 히키코모리? 히키코모리 왜 방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히키코모리가 돼가지고 어? 홀로서 이렇게 독거노인 여행 연습을 하는 얘기지. 나가면 무한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야지. 그 중에 하나가 그냥 금융이야.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단순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변동성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떤 놈은 착실하게 이렇게 가겠지만 이게 뭐 사람이 됐든 주식이 됐든 뭐 부동산이 됐든 채권이 됐든 모르겠어, 그렇죠? 아니면 내 지적 자산에 대해서 책을 쓰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 많은 변동성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떤 놈은 이렇게 착실하게 가지만 어떤 놈은 이렇게 가서 먼저 갈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 운빨이란 말이야, 운빨 그냥. 그렇지 않나요? 어떤 놈은 착실하게 여기까지 가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먼저 간 이 사람은 여러분들 좋은 걸까? 좋은 거야? 내가 오늘 주식을 샀는데 이게 신라젠이야. 2010년도에 16년도에 막 좋은 거야? 그래서 신라젠으로 막 천만 원 집어넣었더니 막 2억 3억을 벌었어 막. 좋은 거야? 막 입 찢어지지 그럼 막. 로또야 거의, 그쵸? 야, 로또에 당첨된 거야 이 사람. 로또에. 그러면 이 사람은 봐봐요. 이 사람은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대운을 잡은 거야. 대운을 잡은 거야. 대운을 그냥 큰 운을 잡은 거라고. 그래서 로또에 당첨됐어. 자, 로또에 당첨된 사람의 다음 행보는 뭐야? 또 다른 로또를 찾는 거야? 숨어야지. 어디 숨어야지? 해외로 이민 가든지 숨어야지, 그치?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대운이 먼저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음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은 엄청난 또 하나의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주체를 못하고. 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성장 시기 동안 겪어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래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쵸? 저는 이것은 인간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 능력이 있어서 이 대운을 잡을 만한 사람이 된다면 그럼 이 사람은 또 이 대운을 가지고 더 큰 운으로 갈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천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 10억 벌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그 다음 바로 뭐라 그러는지 상담할 때 제가 10억 드릴 테니까 포트폴리오 짜보세요. 그럼 이 사람 뭐라 그럴까? 뭘 사야 돼요? 단돈 천만 원 가지고도 살 게 뭔지 발박거리는 사람이 10억을 벌겠다고 했으면 뭐예요? 10억짜리 좋은 종목 하나 추천해 주세요잖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소리야. 그럴 땐 어떻게 해? 내가 10억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만큼의 실력을 제가 얻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밥 한 공기도 소화가 안 되는 인간이 소고기 10근 먹을게요 하고 눈이 뒤집어지면 돼? 그쵸? 그건 미친 짓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당신한테 내가 10억의 자산을 굴릴 수 있을 만큼의 나에게 교육을 시켜줘. 가르침을 줘. 깨달음을 줘. 그건 제가 드릴게요. 쥐어 짜서 드릴게. 근데 밥 한 공기도 소화 안 되는 사람이 10억을 무슨, 만약에 100억을 운영할 수, 10억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넣어놔서 10억이 됐다면 이 사람은 어때요? 땡큐. 그러고 10억을 쫙 분 사람은 되죠. 그럼 이 사람은 이 대운을 흡수할 수 있죠. 근데 단돈 1000만 원도 운영 못하는 사람이 장점이 돼가지고 10억이 딱 벌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 죽음으로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밟으면서 가는 거야. 밟으면서 여러분들. 밟으면서 가는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 수준이 안 되잖아. 대부분, 그쵸? 개인들은. 그럼 어떻게? 밟으면서 사이즈를 넓혀가면서
이 시간에 무한대까지 열어놓고 가라는 얘기요. 무한대까지 그냥 내 사이즈만큼 갈 테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닥에서 10년 동안 빌빌빌빌 거리더라도 아 내가 이거를 그냥 내 사이즈를 계속해서 넓혀 나가는 거는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떻게 해요? 이걸 채워 나가는 거야 그냥. 그러다가 어떤 순간이 됐을 때 이 지점으로 가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이건 여러분들 투자해서 모두 고수들이 겪고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대체로 사람들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어때요? 이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는 순간에 다 팔아버리죠? 삼성전자가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삐리비리비리 하니까 2017년도에 다 팔아먹었단 말이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운이 형성되는 사람이 있고, 그쵸? 큰 운이 온 사람이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밟아가면서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 이 지점까지. 빨리 온 거야, 그쵸? 예, 한 10년 걸렸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10년.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삐질삐질삐질삐질삐질삐질 하다가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죠. 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렇게 가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의 그릇 사이즈라는 거야. 나의 스케일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해하겠습니까? 네. 여기서 대운을 얻었다면은 이 대운에 맞는 스케일을 준비된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어. 로또를 맞든 뭐 하든 간에 대부분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이 대운이 사실은 뭐예요? 가장 겸손하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올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빨리! 빨리! 제 회원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신라젠 가지고 대박이 났는데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다시 이 운을 처음으로 돌린다는 거야. 왜? 무서우니까. 자기도 무서운 거야. 그게 정상인 거야 원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과신을 하죠. 아 이거는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역시 난 천리 아니야.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되는 것 확률도 어렵거니와 대부분 이렇게 되는 것도 어려워. 왜? 가는 과정에서 계속 변동성을 주거든. 그 대부분 어떠냐면 또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여기서 팔면서 가죠. 그냥 다시 샀다 팔았다 가는 거예요. 그쵸? 자기 운을 자기가 줄여버리는 거란 말이죠.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운이에요, 운. 여러분들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갈지, 내가 여기서 이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죽어도 몰라. 아까 내가 그랬잖아. 직선적 사고를 하지 말란 말이야.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 옛날 은행 이자처럼 직선적으로 뭘 주지 않아요, 절대로. 투자라는 것은 밀림이야. 가다 보면 진흙창이 나올 수도 있고, 잘못하면 뻘밭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늪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예, 여긴 밀림의 세계라는 얘기지. 그렇다면은 이 직선적 사고 도시처럼 도로가 쫙쫙 그냥 쫙쫙 뻗어 있는 이런 세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이 세계는 은행처럼 이자 따박따박 주는, 무슨 소리냐면 이런 엄청난 변동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서 이 현재 시점에서 어떤 것도 여러분들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산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운을 여러분들은 분산을 해야 돼요. 분산을 반드시 분산을 해야 돼요. 왜? 왜? 분산을 하는 이유는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돼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실 일은 뭐냐면 초보자들이 하실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하실 일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다각화시켜야 돼요. 왜냐? 이 변동성을 가지고 가는 과정이, 이게 만약 투자라면 여러분들의 삶은 이 변동성에서 이 삶이라는 것을 분리시켜야만 돼. 하나의 부분으로서만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이라는 그릇 테두리 바깥에서 여러분들은 이 변동성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 삶과 이 변동성의 세계를 일치시켰다가는 속된 말로 왜? 이 변동성의 세계는 세계 최고의 석학과 워렌 버핏 같은 선인과 바로 여러분들 같은 초짜들이 앙상블을 이루는 정신 나간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여러분들 트럭에 비유하면 거의 컨테이너급 트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해봐야 초라한 티코 수준이에요. 티코와 컨테이너가 부딪히는 게임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그러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죠. 이것을 분리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의 삶의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거기엔 사람과 여러분들의 지성과, 그쵸?
그리고 뭐 삶의 로맨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이 변동성의 세계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컨테이너는 쪼개고 쪼개고 쪼개져서 같은 티코끼리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즉, 투자에서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언가 여러분들의 삶에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는 상태에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간혹 찾아오는 이 변동성에서 주는 운이 있잖아요. 어떤 운일까? 매일매일도 찾아오고요. 분기별로도 찾아오고, 매년 찾아오기도 하고, 10년마다도 찾아와요. IMF, 모기지 쇼크 많잖아. 그럴 때만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시면 돼요. 매일매일은 어떤 거야? 어제도 많이 폭락하고. 그쵸? 2018년도 10월달에도 많이 폭락하고. 그쵸? 많잖아. 2018년도 12월달에도 많이 폭락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주사 담으면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올바른 원칙을 가지고 산그 자산. 그게 부동산이 됐든 채권이 됐든 무엇이 됐든 원자재.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에 집중하다 보면 어떤 시간이 되었을 때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나도 몰라요. 예,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무슨 펀드 설정을 10년 동안 하면은, 이거 10년 동안 어떻게, 그 10년? 10년이 뭐 길어요, 그게? 그쵸? 영원히 무한으로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거 깨닫는 게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 자,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뭐가 돼요? 컨테이너급이 돼요. 컨테이너급이. 여러분들의 삶이 컨테이너급이 된다니까? 왜? 이걸 계속해서 모아, 30년 전부터 삼성전자를 꾸준하게 모아온 사람이 지금 1000억대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쵸? 이 사람 뭐야? 컨테이너잖아, 이제. 컨테이너 이상이잖아, 그쵸?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시장과 격돌을 해도. 회사를 사면 돼. 회사를 움직여, 지가 그냥. 컨테이너를 제가 조종한다니까? 이해하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컨테이너급 이상. 나중에 뭐 항공기를 운영하든. 여러분들의 사이즈가 바로 삶이 컨테이너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단계 전까지는 뭐야? 여러분들의 수준을 직시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필요하죠.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자, 무슨 말이냐면, 네 자신을 순간순간 알아가라는 거지. 이 순간순간, 자,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먼저 오든, 천천히 오든, 한 방에 오든, 그쵸? 한 방에 오든, 당신은 여기서 이렇게 직선적 사고를 하지 말고, 어떤 순간이든 여기를 보면은, 같이 가고 있네? 모르잖아. 얘가 점핑했잖아.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돼? 이제 여기가 많이 올라가는구나. 몰빵했어. 어떻게 됐어? 여기서 또 떨어지네? 이러면 안 되겠네. 버렸어. 얘도 여기서, 얘는 영원히 안 돼. 버렸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다 다르잖아. 그럼 너는 여기서 항상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순간순간 여기서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운을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분산을 하라는 거야, 분산을. 어쨌든 누군가가 도달한다면 그 도달하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수익을 안겨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점점 여러분들한테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수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내 자신의 수준만큼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더 담아야 될지, 아니면 물러서야 될지, 아니면 기다려야 될지, 여러분들은 늘 그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또 테스트하고. 테스트하고. 그렇죠? 예. 파란 게다 돈덩어리인 줄 알고 미친 듯이 덤볐다가 감옥 간 사람들 많죠? 그렇죠? 예, 똑같은 거야. 삶도. 투자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 비로소 호연지기라고 들어봤죠? 호연지기라고, 호연지기가 뭐야, 여러분들? 호연지기가 무슨 뜻이에요? 맹자가 말한 호연지기가 무슨 뜻이야? 높은 산에 올라서 멀리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북한산 올라가 봤냐, 혹시? 도봉산이나 북한산? 네. 올라가 봤지? 올라갈 때 뭐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솔직히 북한산 올라가니까 앞이 안 보여. 시야가 잘안 보여. 막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그 인수봉 끝대기 딱 올라가 봤거든, 내가? 인수봉까지 내가 올라가 봤어, 끝대까지. 그거. 어떻게, 무서워. 뒤지는 줄 알았어. 그거 암벽 그거. 올라가서 사해를 쫙 바라보니까 어때? 뻥 뚫리지. 그쵸? 안 보이던 것이. 그런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어때? 지치고, 조급해지고. 근데 올라가면 다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밑에 바라보면 전부 다 개미 같은 인간들이 움직이잖아. 그 마음, 탁 트인 마음. 그게 호연지기거든. 그러니까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점점 이런 테스트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올라간 만큼의 이런 호연지기, 즉, 탁 트인 마음이 여러분들은 생긴다 이거예요. 그탁 트였을 때 비로소 투자는 여유로워지고
심플해지고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수익과 여러분들의 사이즈에 맞는 돈을 007 가방 10개에 꽉꽉 담아가지고 줄 거라고. 그때 얻는 그 수익은 여러분들이 절대 잃지 않는 수익이 될 거예요. 즉 오퍼레이션 타임, 이 운영의 시대에 비로소 여러분들은 꽉꽉 담아서 잃지 않는 돈으로, 빼앗기지 않는 돈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이 결정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티코에서, 소나타에서, 그랜저에서, 제너시스에서, 컨테이너에서, 항모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사이즈를 계속 키워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핵심은 뭐예요? 반드시 이 타임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무한으로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이 타임을 여러분들이 3년, 2년 뭐 집 살려고 주식해요. 집 살려고 주식하지 마세요. 집 못 삽니다. 계약 기간까지 그 주식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해요. 그렇죠? 뭐예요? 무한으로 열어놓으세요. 왜? 이 무한은 바로 여러분들의 시작하는 사이즈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투자는 엉망이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2부 순서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많은 분들이 변동성에 대해서 뭔가 뭐 정확한 걸 예측하려고 그러시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투자를 여러분들 항상 무한으로 열어놓으시고 여유와, 그쵸? 아, 나 지금 빚이 얼마나 많은데, 아, 빚이 많으면 투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건 정설이에요, 정설. 그쵸? 아, 나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그거 어쩌라고요? 이미 끝났는데 그동안 잘 사셨잖아요, 그쵸? 아, 노후 준비 안 됐다고 주식 투자한다고 주식이 여러분들 노후 준비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다 거짓말이고 그걸 해준다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들. 예, 이미 만들어 온 결과. 어떤 분 있어요, 그런 분들 제 주변에. 아, 젊었을 때 막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돈 펑펑 쓰시고 막, 예, 술도 많이 아주 좋은 일 즐기셨어. 그래서 돈이 없으셔. 아, 그래서 급해서 또 나는 이전처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주식 투자하려고. 아니, 그동안 남들이 열심히 저축하실 때 잘 사셨잖아요, 젊었을 때. 그 사람들은 젊었을 때 선생님처럼 못 사셨잖아요, 그쵸? 아, 그러면 손해볼 건 없잖아. 그러니까 젊었을 때 노느냐 나중에 노느냐, 그건 선택의 문제지. 그건 솔직히 말 까놓고 저는 젊었을 때 못 놀았거든요, 어렸을 때. 하다 그거나 미팅도 한번 못 해보고요, 맨날 라면만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어떤 분은 후회도 돼요. 아, 그때 좀 놀아볼 걸. 아, 그때 못 놀았어. 아, 물론 지금 여유롭게 있다고 하지만 못 논 거 억울해, 그쵸? 아, 적당히 좀 해야지. 이거 맨날 쥐어박혀가지고 맨날 책이나 읽고 있고 여행이나 혼자서 막 찌찔거리면서 그렇게 하고 안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놀 건 놀고, 하지만 너무 과하게 놀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야죠. 아, 그래도 난 후회 없이 놀았어. 앞으로 빡주 쓰는 거, 빡스 주스면서 투자하는 거 뭐 후회 없어. 뭐 남으면 뭐 나중에 뭐 어떤 할머니처럼 뭐 기부하지 뭐.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걸 다시 바꿀 생각 하지 마세요, 안 바뀌니까. 이해하겠죠?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 좀 투자하면서 뭔가 빨리 뭔가를 하고 싶잖아. 왜? 뭐 남들 뭐처럼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되고 그렇게 해서 투자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간을 만들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의 삶의 포트폴리오의 가장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하나의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겁니다. 투자는 그냥 여러분들의 삶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하신다면 의외로 여러분들은 더 큰 수익과 더 큰 어떤 미래를 자유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